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소요. 이름. 이름. 어디 가요? 나이요. 생일은? 직업이 뭐예요? 저기 칼이 보인다 우리 대주야. 응? 의사입니다. 생일과 의사요. 의사예요? 네. 좋은 직업 가졌네.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뭐가 궁금해? 응? 일이 안 돼? 아니 그건 아니고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가지고요. 아 사업이 아니고? 네. 왜 와이프랑? 응? 사주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자 와이프 사주 넣어봐봐요. 아 이름 어디 옷이야? 해주 옷이야? 생일은? 둘 사이에 애 하나 있어요? 네. 응? 아들 하나 있어요. 애기는 이제 그만 난대? 와이프가? 응? 안 낳고 싶대? 제가 좀 그렇게 안 낳고 싶어요? 네. 하나 더 낳지 왜? 응? 하나가 낳아야지 부부 사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 않아서요. 그러니까 하나 더 넣으라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어? 우리 선생님 바람 펴요? 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지. 응? 그런 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구나. 근데 이상하다. 네. 이상해. 어? 본인이 남자 같은 여자를 좋아해? 네. 네. 남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쵸? 네. 남자 좋아합니다. 본인이 남자예요? 대체로 제가 남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갖고 싶고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우리 젠틀맨 같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 참, 고민이 많겠네. 네. 응? 네. 우리 선생님 보니까 뭐 올해 사주 보면 응? 지금 조금 일적으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삼재가 드니까 근데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더 커요. 어?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야 지금 마음을 지금 우리 대주가 가정으로 지금 못 갖고 있잖아. 네, 저는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으면 뭐야? 왜 결혼했어? 응?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결혼했어. 마마보이야? 의사 선생님 마마보이예요? 응? 그건 아니지만 이제 병원 알려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돈 받으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네 그래서 손보고 결혼. 본인 사주에도 제복이 많지만 이 와이프 옷이 기주도 어? 제복이 참 많은 여자야. 이 여자 되게 착해요. 착한 건 알고 있지만 마음이 안 가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갈 수밖에 없지. 우리 선생님이 딴 짓을 하는데 마음이 가요? 응? 거진 바람피는 남자들 다 그래요. 어? 멀쩡한 여자 괜히 바보 만들고 응? 대부분 다 그래. 올해 삼재가 되니까 더 그러잖아.
그러면 와이프하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여기 오신 거야? 아니면 뭐가 궁금해요?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야. 와이프가 이혼을 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이혼 안 해요, 와이프. 애기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 마음을 너무 못 잡는다. 응? 그 친구가 좋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이혼하고 이 친구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 응? 네, 지금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이혼하고 싶어. 지금 만난 남자도 너무 좋고요. 어떡하면 좋을까? 그 친구가 지금 얘기가 둘이서 다 그 친구하고는 끝냈죠? 네, 얘기가 아직 집사람한테는 얘기 못해. 와이프 쇼크 받아요. 그냥 숨기고 만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의사 선생님 고집 장난 아니야. 어? 근데 본인이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 이걸로 계속 끌고 나가면 닭죽동 개가 돼. 응? 그냥 몰래 몰래 본인이 그 친구하고 풀어. 그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생각을 하세요. 본인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 일적으로도 지금 본인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엉망이야. 내년은 어떻게 넘겨갈 거야? 후년은 어떻게 넘겨갈 거야? 응? 40대에 들어서 본인이 완전 다 잃어요. 응? 모든 거 다 잃을 수 있어. 가정도, 돈도, 명예도. 그거 각오하고 이 사람 선택할 거예요, 그 친구?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지. 어떻게 해? 지금 얘기했잖아. 응? 숨기고. 그래. 이혼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부모가 난리 나요. 본인네 부모도 보통이 넘어요. 완고하신 분들이야. 장남이죠? 네. 근데 보겠냐고 첫 손주 놔줬는데, 응? 어? 남들은 먹고 사는데 되게 기급해요. 어? 힘들어해요. 사는 게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대도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응? 어?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지금 이거 신선한 노름이야. 어? 이 부채를 때리고 싶어 나는 지금. 아, 웃음이 나와. 의사 선생님이 이러고 다닌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어? 환장하겠네 진짜. 어? 올해 그리고 삼재야. 어? 당신 망칠 수 있어. 다 주고 나올 거야. 모든 재산 이 여자한테 다 줄 거예요, 애엄마한테? 응? 그럼 안 되고 당신 이 다 찾을 거면서. 어? 그럼 헌시적 버리듯이 부부가 좋아서 맨날 살아요? 좋은 거는 3개월이야. 마음 착한 거는 평생이야. 어? 그리고 그 친구하고 숨기고 그냥 만나요. 본인 누구 말도 안 들어. 약간 꼴통끼기도 있어, 우리 최씨 의사 선생님이. 어?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데까지 만나요. 내가 봤을 땐 그 친구하고도 오래 못 가요. 응? 난 게이들의 성향은 잘 모르겠어. 근데 신이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말 무당 말 들어요. 무당집에 왔으니까. 어? 당신 내 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딴 데 가면 다른 집에 무당들이 뭐 떼어준다, 인연 합의해준다 이런 개소리야. 어? 신은 원칙적인 거 들어주지, 노력한 자 들어주지, 당신처럼 신선노름하는 거 조상에서도 안 도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해요! 네.
내 우발적인 행동은 좀 이해하세요. 나도 내 지적이 아니야. 전볼 때는. 응? 그리고 의사 선생님,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어? 당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돈 있겠다. 어? 마누라 어? 현모양처겠다. 어? 내가 봤을 때 마누라 인물도 좋아. 어? 선봤죠? 네. 어? 그 부모들이 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한 거 아니야. 이 마누라하고 살면 당신 앞으로 탄탄대로야. 어? 이 여자는 남편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어? 근데 본인 그 친구하고 이 마누라 버리고 가면은 이 무당이 간판 내려. 정말로. 당신 45, 6 계속 내리막길이야.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좋은 부모에, 어? 좋은 학벌에, 어? 마누라까지, 어? 정말 이 마누라 괜찮은 사람이야. 의사 선생님이다. 이 마누라, 내가 만약에 마누라가 나한테 전보로 왔잖아? 어? 당신 이 최 선생님, 이 남편, 당신 이 남편 옆에 결혼하면 당신 속 많이 새기니까 결혼하지 마. 이렇게 난 점사 나갔어. 어? 근데 왜냐면 당신 사주에 끼가 많거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 역마직성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어? 난폭한 것도 있고 이기적이야. 못된 거는 다 갖췄어. 그러니까 지금 못된 짓을 하는 건데 당신 내 말 안 듣는 거잖아. 응? 이 사람 끝내라면 끝낼 거예요? 안, 못 끝내죠? 응? 집에 가서 마음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못 끝내. 그러니까 못 끝내니까 만나는 때까지 만나요. 그러나 와이프 상처 주지 말고, 응? 이 부부가 이혼 된다면 100% 되고 안 된다면 안 돼요. 본인이 이혼 안 돼. 내 말 들으세요. 생각 잘 하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응?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안 해보 많고 이혼은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하고 싶으니까 많이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요. 참고하세요. 네.